네, 지학사의 두 번째 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고요. 영어 1의 지학사. 민찬규, 저. 본문 1에 이제 봅시다. Eat with your eyes. 눈으로 먹어요. 정도 되겠네요.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 뭐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쉽게 쉽게 갈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Food elicits many different reactions in people. Elicit, 동사로 이끌어내다. 음식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다른 반응들을 이끌어낸다.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맛에 끌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만 might be tempted by its smells and visual appearance. 이렇게 냄새라든지 겉의 모양으로 끌리게 된다 라고 적혀있죠. Some과 others는 영어에서 이렇게 먼저 some이 나오고 다음에 others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일부와 또 다른 일부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맛에 끌리는 반면 또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냄새나 시각적인 거에서 끌릴런지 모른다 라고 적혀있죠. 당연히 동사는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고요. Might be, tempted by, 그 다음에 are drawn by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적혀있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For dozens of years, 수천 년에 걸쳐서 people sought, S-O-U-G-H-T, seek 이란 동사의 과거죠. 칠판 좀 보시면 이 동사 많이 쓰이지 않는 동사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eek, 추구하다 라는 동사고 찾다 라는 동사인데 요거의 과거형이 S-O-U-G-H-T, 그 다음에 PP도 S-O-U-G-H-T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녀석이 있으니까 동사만 일단 체크를 하고요. 혼자 나오지 않고 뒤에 동사까지, 투부정사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Have sought to, 뭐뭐 하기를 추구하다. 그리고 또한 엄청난 단계를 밟았다. 요 정도 두 가지 동사가 나와 있죠. 동사가 두 개로 나와 있고 not only but also의 구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음식을 더 잘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으며 그리고 만들게 맛있게 해주려고 했으며 그들은 또한 엄청난 단계를 밟아왔다. 어떤 단계냐면 음식을 더 좋게 보이고 냄새도 좋게 하는 것, 이렇게 노력을 해왔다 라고 적혀있는 것이죠. 요 부분에 not only하고 but also의 위치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 이 문장 자체가 여러 가지로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것, 여기에도 적혀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맞아요.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Have you ever been to a really fancy restaurant? 이쪽 칠판 좀 보시면요. Have you ever been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어디에 가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실제로 가봤다라고 하는 자체는 가본 경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다라는 동사를 go를 이용해서 have you ever gone 이라고 해버리면 약간 전화 같은 거야. 이런 거죠. 너 거기 가버렸니? 전화로. 너 아까 와 있다더니 피방 왔더니 너 없어졌네? 너 가버렸니? 라고 할 때 have gone을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보다 라는 표현이 여기 go가 있다고 해서 그 가보다 라는 표현을 go를 이용해서 have you ever gone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지금 가고 여기 없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 가버리고 여기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have ever been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been이라는 동사가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자동사니까 좀 더 의역해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있어 본 적 있으셨냐? 있어 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본 적 있는지 라고 물어봐도 우리 화면에 나온 것처럼 Have you ever been? 이라고 적혀있는 표현을 쓴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Been to 잘 기억해주세요. 훌륭한 레스토랑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너는 Special Dessert, 특별한 디저트를 Windows Bakeries, 그 파리바게트 같은 데 가서 디저트 있잖아 막 보는 거죠. 저 용산에 가면 막 디저트 천국 이런 데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녹사평역 그쪽에 있거든요. 진짜 건물이 다
다 디저트야. 엄청난 거지. 혹은 dessert shops from time to time 적혀 있죠. 뭐 이걸 틀릴 일은 별로 없는데 여기 S가 여기 붙어있는 여기 S가 하나가 빠지면 desert 사막이 되고 S가 두 개가 붙었을 때 dessert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디저트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From time to time 때때로 라는 뜻이죠. 때때로 요거 우리 이 교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또 놓치시면 안 되고 From time to time 다음입니다. Look at the Korean rice cakes below. 아래 교재 아래 있겠죠. Rice cake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떡. 한국의 떡을 한번 보자. They almost appear too beautiful to eat. 중요한 표현이라서 요거는 노란색으로 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외워주세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여기 나와 있는 동사, 첫 번째 나와 있는 동사 appear가 무슨 동사니까 그렇지요. 자동사입니다. 선생님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한두 번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분명히 공부했지만 까먹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더 얘기하면 자동사는 타동사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동사가 아니면 자동사죠. 그럼 이제 갑자기 타동사는 뭐예요? 이럴 거지. 타동사는 을을이 궁금한 동사예요. 뭐를 했을 때? 해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먹었다. 무엇을 먹었는지 궁금하죠. 그죠? 봤다. 무엇을 봤는지 궁금하죠. 내가 썼어요. 궁금하잖아요. 나라 예산을, 너의 카드를 제가 불태웠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예, 네, 집 문서를, 노비 문서를 을을이 궁금하죠. 그러면 타동사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appear는 여러분이 이 뜻을 외우잖아요. appear란 뜻, 뭐뭐처럼 보이다, 내지는 등장하다입니다. 궁금한데요? 을을이 궁금하냐고. 아니야! 지가 등장하는 거야. 그냥 무엇이 등장하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을을이 궁금하지 않은 동사, 이런 걸 자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동사 다음엔 누가 나오느냐? 보어가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우리 보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Thank you, beautiful, 형용사 등장합니다. 우리 보호가 될 수 있는 녀석이 누구였어요? 형용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eautiful이 등장했구나. 아하, 자동사가 맞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쪽 칠판을 좀 잠깐 와보면 appear라는 자동사, 우리가 방금 자동사라고 성격을 규명했지요. 자동사 다음에 보호가 나오는데요. 이 보호는 품사가 형용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부사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사가 불가능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단어가 beautiful,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이 beautiful에다가 ly가 붙어있는 부사를 발견하게 되면 아! 얜 틀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첫 번째 설명이라서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두 번째 설명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해가 안 되시면 잠깐 멈춘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거나 별표 쳐서 다시 조교 선생님이나 저한테 꼭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해했다고 치고 두 번째 거야.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 앞에 to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to가 붙어있죠. 들어는 보셨나? to to 구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래서 to to 구문은 어떤 뜻? 너무 뭐뭐해서 동사 원형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혹은 동사원형 하기에는 너무나도 형용사나 부사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해석을 해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다시 돌아와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They appear 자동사 too beautiful 먹기엔 to eat 입니다 요 부분이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먹을 수 없다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없다니까 요걸 막 don't, are not, no 와 같은 부정어구를 막 쓰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 문장 정도는 외우시거나 이해를 하셨어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공부하기. 자, 다음으로 가도 될 것 같아서 아래로 갑니다. But really, no one wants to eat something that doesn't look delicious. 대수로 출발하는 관계대명사는 마지막 문장까지 나와 있고요.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something은 선행사가 돼서 이렇게
민트새로 출발하고 있는 하늘색의 형용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인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다는 것이죠. 맛있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아무도 먹고 싶지 않을 거야. 뭐 이것도 괜찮은 문장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자동사 look 이란 동사에 보어가 나온 것들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가자면 맨 앞에 나와 있는 no에다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맨 앞에 no가 나오면 아니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걸 한번 가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해석되죠. 누군가, one,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 무언가를 맛있게 보이지 않는 것을 아니 이렇게 마지막에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전체를 다 해석하면서 전체 내용을 다 뒤집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 하지 않아 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어떠한 사람도 먹고 싶진 않구나 이렇게 전체 문장을 다 뒤집어 놨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잡았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문 2, one thing으로 출발하시죠. It's a one thing, it's a other thing 나와 있습니다. One thing to make a plate of spaghetti visually appealing. 만들긴 만드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동사 make가 실제 문장의 동사는 여기 is잖아요. 그렇지만 투부정사 안에서도 동사의 원래 속성은 갖고 있거든요. 그 제가 채우락색으로 완전 색깔 칠하지 않고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녀석들을 좀 더 봐야 되거든요. A plate of spaghetti 이런 녀석을 목적으로 보고 그 다음 visually appealing을 목적격 보어 즉 형용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 가지로 스파게티를 visually 시각적으로 이쁘게 만드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it's a whole other thing 완전 다른 스토리인 거죠. 하지만 뭐 하는 것을 to turn it into true work of art it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위에 적혀 있는 앞에 있는 스파게티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적혀 있는 스파게티를 진정한 예술품처럼 바꾼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푸드코트 같은 데 가봤어요? 그런데 보면 뭐 있잖아 이마트나 홈플러스 1층이나 이제 지하 가면 막 음식점 막 파는 뭐 푸드코트 쫙 있잖아요. 어떤 음식 먹어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면 모형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모형을 그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근데 실제 비주얼보다 더 막 비주얼이 좀 똑같이 생기게 만들고 더 양도 푸짐해 보이고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먹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장난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하고 실제 맛은 완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실제 음식이라고 생각해봐. 그 저기 뭐 플라스틱이고 고무가 합성 수지로 만든 것도 그렇게 맛이 없지 당연히. 근데 그거를 막 생김새도 이쁘게 만든다 요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기 구워봤죠? 고기 굽는 것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내용이 당연한 것이죠. 이 문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여기 나와 있는 one thing과 whole other thing입니다. 이 둘은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뭐 이 자리에다 빈칸을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빈칸 문제는 너무 문법적인 포인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문장의 중요도는 한 뭐 중간 정도 된다 치고 넘어갈게요. People who dedicate their time to turning edibles into visuals are often called food artists 라고 나왔네요.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안 돼요. 관계대명사로 후부터 쭉 이만큼 적었던 사람들 그리고 뒤에 동사는 are often called 라고 동사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dedicate는 A to B가 되는데 A를 B에 바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A를 B에 바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B에 바친다고. 응? 그게 뭔데요? 에라니까? 그러니까 to 다음에 명사가 와야 돼. 여러분 그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투부정사가 투부정사에 나오는 to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혹시 들어봤어요? 투부정사의 to는요 나는 물을 먹고 싶어 이렇게 문장을 썼을 때 이 to는 빼도 돼요. 막말로 I want drink some water 해도 되잖아요. to를 붙여갖고 I wanna drink some water 이런 식으로 to를 굳이 뭐 해석 안 해도 되고 해석도 없고 발음도 안 해도 큰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to me 내게 to school 학교로 와 같은 녀석을 뺀다고 칩시다. 나 어쩌라고? school 학교 어쩌라고? 학교 뭐 끝났어? 아니면 학교 시작했어? 그만둬서 학교 폭파됐어? 학교 더 지었어? 몰라. to school 하면은 학교로. 아! 글로 가는구나. to me. 아, 나한테 줘, 나한테. 친구한테. 미미미. 이게 아니라 to me, to me, to me. 확실하잖아. to 부정사의 to는 없어도 된다고. 근데 여기 있는 전치사 to는 뜻을 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장에서 dedicate A to B의 구조로 A를 B에 받치는데요. 에 받치는 to의 뒤에는 동사원형이 아닌 ing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냥 외웠을 거예요. 혹은 선생님들이 외워라 쭉 알려주기만 했을 텐데 감각으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개념적인 겁니다. to는 살아있으니까 전치사니까 해석이 되니까 뒤에 ing를 붙이고 예외적이니까 외워두시면 된다 이거죠. 아까 처음에 seek, seek 동사로 추구하다의 동사에 to 붙었던 거 기억나죠? seek도 to 빠져도 문법으로는 틀렸지만 사실 말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seek, go 괜찮아요. seek to go 괜찮아요. seek, go 그런가 보다 뭐 발음 안 했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dedicate their time turning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 A를 B에다가 받친다는 to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자, 정리합니다. dedicate A to B. A를 B에 받치다. 적어두셔야 돼요. 여기 아래 적혀있죠. 픽으로 되어있어서 아래 설명이 되어있는 부분이 더 잘 되어있으니까 이걸 잘 보시고 이거 얼마나 딱딱한 설명입니까? 전치사 to의 목적으로 뒤에 동명사 turning이 서있다. 뭐! 괜찮아! 이렇게 공부해도 돼. 근데 100% 까먹을 거야. 아니, to를 강조해서 외워줘야 돼요. A를 B에 바치다. 인정? 위로 올라오시죠. Dedicate your time to 그들의 시간을 edibles into visuals 먹을 수 있는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바꾸느라 시간을 썼던 사람들은 복수의 저 사람들은 뭐라 불리운다? Food artist라 불리운다 라고 해석되어 있죠. 문장의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S가 안 붙었고 동사는 are이 되었죠. 그 다음에 call이라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수동화되다 보니까 여기 목적격 보호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너무 말이 길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call이라는 동사의 특징입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받는 오형식 동사인데 해석은 목적어를 목적보호라고 부르다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이 녀석이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가 앞으로 가는 수동태가 가능해요. 그럼 비동사 플러스 PP로 be called가 되고 요 녀석이 주어 자리에 오는데 이렇게 오겠죠. 인정?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요 녀석이 바로 내려오는 거죠. 해석은 이렇게 목적을 목적격 보호라고 능동으로 부르는 건데 얘를 수동으로 바꾸면 목적어가 아니라 요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목적격 보호라고 불리워 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불리워지는 거죠. 뭐라고 불린다가 됩니다.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녀석이 수동이 나오면 보통 뒤에 누가 나와요? 네, 바이 전치사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능동수동에서 얘 수동 맞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봐도 수동 맞죠? 근데 뒤에 목적격 보호가 나올 수도 있다. be called 빈번하게 수동으로 나오는 동사입니다. 뭐뭐라고 불리워지다. 이제 문장 돌아와서 다시 보시면 적어두셨죠? 문장 돌아와서 보시면 먹을 수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바꾸느라 엄청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푸드 아티스트라고 종종 부른다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리워지는 것이죠. 수동화되었으니까요. Art has featured art for thousands of years. 예술은 음식이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특징화시켜왔습니다. 한마디로 다뤘다라는 거죠. Feature 실제로 You may have made art featuring food as a subject in art class. 아마도 당신도 You may have made art 예술을 만들어 봤을 것이다. 한마디로 미술 시간에 미술을 썼는데 featuring art 적혀있죠? 음식을 주제로 하는 예술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서? 예술 시간의 주제로서
문장에서 may have pp가 나오면 뭐뭐 해봤다 혹은 뭐뭐 했었을런지 모른다 라고 해석이 되는 녀석입니다. 앞에 있는 may하고 뒤에 있는 have pp가 전혀 다른 정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 제가 스크린을 좀 내린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may는 우리나라 말로 뭐뭐일지 모른다 라고 하는 알아요 몰라요 라는 모른다가 아니라 추측을 하는 의미의 조동사인 거예요. 뭐뭐일지 몰라요 이런 거, 늦었을지 몰라요 뭐 이런 거죠. 근데 뒤에 이렇게 딱 자른 다음에 have pp가 나왔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과거 시제입니다. 어? 과거 시제? 근데 앞에 may를 보는 순간 과거의 현재예요? 누가 봐도 현재 시제죠 이거는. 그쵸? may의 과거 봤어? made 이런 거 못 들어봤지? might죠. may의 과거는 might인데 이 둘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있는 may는 뭐뭐일지 모른다라고 지금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뭐냐면 추측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옛날 일을 지금 추측할 수도 있고요, 옛날 일을 그때 당시에 추측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글을 쓰는데 지금 뭐뭐일지 모른다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과거를 지금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은 추측하는 사실의 시점 내지는 그 사실의 시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지금 추측하는 거죠. 과거에 뭐뭐 했었을런지 모른다. 늦게 오는 친구가 있어. 저,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어? 막 물에 젖었어. 막, 너는 비를 맞았을런지 모른다. 그죠? 지금 딱 모르겠다 이거야. 근데 과거에 비가 맞았을런지 모른다. 그러면 뒤에 have pp를 써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어찌 보면 여기다 과거를 쓰고 싶은데요, 동사의 ed 즉 과거시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may. 어, 저 블랙홀 같은 녀석이 동사 원형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여기 make가 아니라 made를 넣고 싶었어요. may made. 뭐야 이거? 5월에 만들어진 거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과거 사실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물론 우리나라처럼 어제 뭐 그저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영어는 시제를 담고 있는 동사를 잘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may have made로 써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뭐 했었을런지 모른다. 해석을 적어두세요. 뭐뭐 했었을런지 모른다라는 말 자체 안에 추측하는 사실은 과거입니다. 근데 지금 모른다 이거죠. 이렇게 좀 깊게 설명을 해드렸었던 거를 좀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may have made 한 단어예요. may have pp 한 단어예요. might have plus pp 뭐뭐 했었을런지 모른다 이것도 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친구 있어요. should have done, could have done, could have told, should have told 이런 것 같은 이런 동사들은 원래가 한 덩어리예요. 그 한 덩어리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요 문장 잘 체크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하면, 그래서 너가 그 저기 미술 수업 시간에 그런 주제로서 음식을 다루고 있는 예술을 한번 해봤었을런지 모르겠다, 그런 걸 만들어봤었을런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You have drawn a painter a ball fruit, haven't you? 뭐 과일을 이렇게 촥 쌓아놓고 그림 그려본 적 있지 않니? 거기다 색깔 칠해본 적 있지 않니? 그런 거죠. Haven't you? 그렇지 않니? 물어본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그렇지 않니? 지만 영어는 haven't you 앞에 있는 동사를 갖다 써야 돼요. can이었으면 조동사 can이 나왔으면 can't you, 그리고 너 배고프지? 그렇지? 그러면 aren't you?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부가의 의문은 많이는 나오지 않고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해요. 왜냐면 실제로 선생님도 영어 하다 보면 외국인에게 그 잘 안 써요. 왜냐면 그거를 연결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그 동사에 막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부가의 부분을 잘 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영어 못하세요? 이런 얘기 하고 싶죠? 예, 잘 못해요.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부가의 부분은 시험에 나오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분명히 설명을 20분, 15분에 가까이 하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 Some brave souls have taken the step from painting pictures or food to making art out of food itself. 나와 있습니다. From A to B로 이렇게 from과 to 다음에 ing들이 나와 있죠. 일부 용감한 영혼들, 의역해서 사람들이 그런 뭐 예술적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단계를 밟았어요. 그래서 과일 그림을 그리는 거에서 과일 그 자체로부터 예술을 만드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 직접 해본 거예요. 막 한번 만들어 볼까? 직접 해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ere's a video. 어떤 비디오까지 존재합니다. There's a video of an artist turning a watermelon. Turn A into B니까 이렇게 나와서 워터멜론을 인터넷에 있어서 장미로 바꾸는 그러한 예술가의 그림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 언급 안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게 긴 녀석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꾸며준다고 적혀 있어요. 형용사의 위치를 물어본 겁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단어일 경우엔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관계대명사, 대표적인 거 투부정사.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길죠. 그리고 투부정사는 기본으로 두 단어잖아. 투 플러스 동사원형. 인정? 두 단어 이상이니까 뒤에서 꾸며주죠. Something to do. Things to consider. 기억나시죠? 그래서 투부정사나 이런 것들이 여러 단어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여러분 이 밑줄 친 녀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제안 그 자체죠. Turning watermelon into rose on the internet artist.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앞에서 다 꾸며줘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려고 씻고 있다가 막 내가 우와 전화가 온 거야 뭐 이런 거지. 어? 근데 전화도 막 꾸며줘. 근데 그게 있잖아. 내가 원래 살라 그랬어. 근데 못 사고 뭐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전화기가 막 필요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삐삐를 샀어. 이거 끝까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는 앞에 있는 단어 먼저 탁 튀어나옵니다. Pay artist. 그 다음에 형용사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그죠? 되게 직설적인 언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아래에 있는 내용 한 번 더 갑니다. Of course, vegetables, pasta, and many other types of food can be made into art. 이러한 여러 종류의 음식이 예술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simply amazing. What 이하는 엄청나게 훌륭하고 뛰어나기도 한 것이죠. What 이하는요? 이렇게 출발하는 문장이고 앞에 있는 it과 같은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amazing의 목적어가 아니에요. amazing은 형용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what 이한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부터 만드는 것은 엄청 단순히 얘기해서 그냥 엄청나게 훌륭할 뿐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빔으로 보니까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푸드아트의 예시예요. 구글에서 몇 개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귀염둥이 이런 거 과일을 이용해서 만들었네. 집이죠? 네. 이거는 뭐예요? 와 이런 거 진짜 많이 본 것 같아. 그치? 중국 요리 막 하면 깎아갖고 꽃으로 만들었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사과를 만들고 딸기 같습니다. 대단한데요. 오 그렇죠 이런 거 뭐예요? 아 거북이 그죠? 하트. 우와 공작새 쫀다. 이거 먹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무서워요. 그치 이거 수박으로 장미 만들고 했다는 거가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뭡니까 이거? 아 바나나가 나와서 이렇게 야자수. 그래 이거 뭐야 그 업에 나오는 아저씨를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제이콥의 푸드 다이어리인데 인권침해 닭이네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크랜베리. 오케이. 와 강아지. 전 양인가요? 와 이거 브로콜리로 만든 것 같은데? 저 안 먹고 싶네요. 이거 한번 크게 볼까? 이렇게 브로콜리 강아지 망망 그죠? 응. 우와 뭐야 이거 스시인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물고기를 물고기로 만드는? 그렇죠? 돼지고기를 돼지 만드는 거랑 비슷한데? 와, 저 멋있긴 합니다. 예. 이거 보면, too good to eat. 너무 이뻐서 먹을 수 없어요. 라고 적혀 있네요. 뭘 먹을 수 없어? 다 먹으면 되지. 이런 것들? 공작새. 크으, 멋있네요. 와, 이거 뭐야? 유니콘을 잘랐더니 이게 무슨 유니콘 껌 치매? 훌륭합니다. 이런 것도 뭐예요? 카레밥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강아지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푸드 아트의 예시들이 되겠습니다. 자, 구글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